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많은 분들이 번역에 대해 분노하고 있는 한국 시장과는 다르게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인피니티 워의 시간대에 대해서 한 가지 논란이 생긴 상황인데요. 오늘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 생긴 시간상의 오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려 합니다. 우선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포함해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영화 19개 중 오늘이 몇 년도에 몇 월 며칠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한 영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에 시네마 블렌드와의 인터뷰에서 케빈 파이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는 2014년쯤, 그리고 인피니티 워는 그 4년 뒤인 2018년을 배경으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영화에서 제임스 로드와 캡틴이 재결합을 할 때 2년 동안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밝힌 것을 고려할 때 시빌워가 2년 전인 2016년에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치타우리 종족들의 잔재를 치우는 벌처 일당과 토니 스타크의 데미지 컨트롤 간의 갈등이 연출되는 장면이 나온 다음에 8년 후라는 시간이 제시되는데요. 이 8년 후가 바로 스파이더맨이 최초로 아이언맨의 팀에 합류해서 캡틴 아메리카와 싸운 시빌워 때입니다. 그리고 시빌워가 끝난 후에 뉴욕으로 돌아온 스파이더맨이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는 모습이 시빌워 때로부터 두 달 후라고 제시가 됩니다. 게다가 스파이더맨과 같이 시빌워 때 처음으로 등장한 블랙팬서의 단독 영화도 시빌워 때로부터 약 일주일이 지난 시점이라는 것이 영화 초반부의 뉴스에서 밝혀지는데요. 이를 통해 지구에서 벌어지는 영화들의 시간대는 인피니티 워의 2018년쯤, 시빌워, 스파이더맨 홈커밍, 그리고 블랙팬서는 2016년이라는 점, 그리고 어벤져스 1편은 2008년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주에서 벌어지는 시간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토르 라그나로크와 인피니티 워 때부터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토르 라그나로크의 엔딩이 인피니티 워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두 영화 간의 시간적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두 영화가 모두 2018년에 벌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때 지구를 떠난 헐크가 2년 동안 브루스 배너 상태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밝히면서 에이지 오브 울트론이 대략 2016년쯤이라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는 김에 조금 더 해보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케빈 파이기가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1편이 2014년대쯤이라고 했고,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편은 1편으로부터 몇 달이 지난 시점이라고 제임스 건 감독이 밝히기도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시간간의 오류는 쉽게 찾기 힘들 것 같은데, 시간의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인피니티 워에서 토니가 닥터 스트레인지에게 했던 뉴욕이 침공당한 후 6년 동안 자신의 머릿속에서 타노스에 대한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라는 대사입니다. 즉 토니의 말에 따르면 2018년으로부터 6년 전인 2012년에 어벤져스 1편에 뉴욕 사태가 있었다는 것인데, 문제는 스파이더맨 홈커밍과 시빌워가 어벤져스 1편으로부터 8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두 영화는 2020년쯤이라는 이상한 결론이 나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두 영화의 오류가 이와 비슷한 시점에 일어난 영화 블랙팬서까지도 2020년쯤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것인데요. 이처럼 큰 오류를 만들어버린 토니의 대사는 사실은 이 대사의 잘못이 아니라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애초에 8년 후라는 메시지를 잘못 쓴 것이라고 한 인도 유튜버와의 인터뷰에서 루소 감독이 밝혔습니다. 현재 블루레이 DVD까지 나온 스파이더맨 홈커밍에서는 아직도 8년 후라는 메시지가 나오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스파이더맨 홈커밍이 개봉했던 2017년도에도 8년 후라는 메시지는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이 케빈 파이기에게 굉장히 많이 쏟아지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케빈 파이기는 8년 후라는 글귀는 오류가 아니며 곧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전체 시간대를 정리해놓은 자료가 공개될 것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인피니티 워가 공개된 현재까지는 마블에서 이렇다 할 자료를 내놓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알고 보면 인피니티 워의 시간 오류가 아닌 작년에 개봉한 스파이더맨 홈커밍의 시간 오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